제 친구 달샤벳 우이가 왔어요. 그리고 달샤벳 아영, 네, 아영이가 왔고 저희 옛날 친구죠. 파도야 파도야를 친구예요. 그리고 요즘 한창 뮤지컬 배우로 아주 주가가 날로날로 최상위는 태가라는 친구가 와주었어요. 야, 오늘 참 가장 이쁜 지인들이죠. 저희 지인들이에요, 여러분. 저 친구 없는 거 아니에요? 니들이 고생이 많다. 정말. 일단 먼저 소개하고 시켜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우희입니다. 이런 너무 뜻깊은 자리에 제가 또 오게 되니까 네, 너무 행복하고. 몰랐지? 몰랐어. 왜 말 안 했어? 나 지금 니네 못 오는 줄 알고 진짜 한 10년치 찾아다녔는데. 그 카톡방에다가 계속 답장 언제 올 거야 이렇게 하는데 아무 답장 안 했거든요. 서프라이즈로 또 오자. 그래서 난 역시 친구가 없나보다. 저도 연락을 언니 꼭 갈게요 이러고서는 연락이 없길래 얘는 오늘도 안 오는구나. 윤혜 지인이군요. 두 분 연기를 같이 하셨잖아요. 아니 저 카톡카드에서 대표였잖아요. 그때 얘 없었으면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야 정말 착한 이 달샤벳 친구들도 정말 진짜 착한 그래, 맞아요, 맞아요. 우리 나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혜나 인사도. 네, 안녕하세요. 저는 걸그룹 마틸다에서 이대망 뮤지컬 배우로 전향한 혜나입니다. 아, 저도 사실 저희 단톡방에 다들 이렇게 비밀로 오려고 저도 우이 오는지 몰랐고 저희 오늘 서프라이즈로 저희 오늘 여기서 만난 우리 마틸다 세미도 여기 와 있어요. 어머, 어머, 어머. 어디 계신 거야? 안녕하세요. 우리 현웅이 친구 없는데 언니들이 항상 저희 만나면 고생한다고. 근데 저는 언니들이 너무 고생이 많으시다고 감사합니다. 알아주셨어요. 네, 레인보우 너무 사랑합니다. 화이팅. 와~ 1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마디 안 한대요. 왜요? 왜요? 한마디로 목소리만 들어오니까. 사실 저희도 했었거든요. 그래, 얼마 전에 왔어. 사실 우이랑 얘기를 하다가 아 레인보우 안 왔는데 가능하나? 내가 그때 미안하다고 저희가 초대를 안 했어요. 스케줄이 있었어가지고 얼굴 진짜 보고 싶었는데 여러분들 이제 걸그룹들이 불화설을 보고 있습니다. 거기서 싸울 거거든요. 아니 그래서 사실은 안 올 줄 알았어. 아, 우리 형님은 밥을 먹자. 그래, 저 죄송하지만 저기 앞에 분들이 계셔가지고 TV가 아니에요. 만남 아니에요. 만남 안 하셨죠? 자, 이쯤에서 보내드리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